6살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였을 엄마. 이종국의 학대보다 엄마와 헤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던 겁니다. 마침내 한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국가의 아동학대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광주 동부서. 직접 병원에서 지호와 엄마 등을 조사했다는 경찰.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아이가 이제 엄마를 엄마를 찾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대상 정황이 없었게 생각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아이한테 아이가 왜 다친지 모르겠다, 새벽에 자전거 탔다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도 이제 연기를 좀 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수사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는 못했죠. 동부서는 지호가 살던 목포 경찰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통 아이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자전거 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보통 새벽 아이가 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인지 네네.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요청 공문을 보내겠죠. 그런데 공문을 받은 목포 경찰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새로 부임한 담당 과장은 당시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안 하고 다음 날이나 가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매뉴얼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바로 가서 조사를 했어야 맞죠. 바로 가서 조사를 했어야 맞다. 어쨌든 그때 한 번의 미스가 있었던 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과서를 보내왔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조사, 판정,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 전문기관이 지호와 엄마, 이종국을 조사하고도 학대 상황을 몰랐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잃고 맙니다.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현장 조사서를 입수했습니다. 지호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첫날 상담원은 엄마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조사에서도 지호를 따로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지호, 이종국의 진술이 일치하며 지호가 어리고 표현력이 부족해 관련 없는 답을 한다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